지난달 재도전에 나설 예정이었던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항공운송면허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면허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업체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차례 실패를 딛고 재도전에 나설 예정이었던 에어로케이. 내년 3월 취항을 목표로 지난달 항공운송 면허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한 달 넘게 제자리입니다. 준비는 마쳤지만 정작 면허 발급권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국토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 신청조차 못하고 매달 억대의 운영비를 쓰며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랑기임에 분명한데 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러한 기회를 또 놓치는 그런 기회 손실 비용은 저희가 비용적인 손실에 비해서 적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먼저 면허 발급 신청을 한 신규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25일 안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항 증명 발급에 슬롯 배분, 시범 운항 등 갈 길이 멀지만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향이 될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했음에도 심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추가로 신청 준비를 하려는 업체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막대한 비용 지출은 과연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개정 전인 만큼 기존 기준에 맞춰 심사해야 하는데도 이례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뒷말까지 무성한 상황. 국토부는 신규 업체들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10월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같이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점을 또 고려할 수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 차원이고요. 앞으로 두 달. 하지만 이 기한 역시 장담할 순 없습니다. 일단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공정위와의 조율이 끝나면 수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40일이 걸립니다. 남은 10여일 동안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에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야 합니다. 과당 경쟁 우려를 심사 기준에서 없애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면허 발급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그 답을 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로 그 정성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심사 일정을 늦춤으로 해서 국토부는 사실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치는 수요에 맞춰 진입 장벽은 낮추고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에도 오히려 기준을 높이고 심사 기한도 3배 이상 늘리려는 국토부.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늦춰지는 사이 기존 항공사들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사이 신규 진입을 준비하는 항공사는 매달 억대의 비용을 써가면서 금쪽 같은 시간만 축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